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피부에 좋은 습관 9가지. 피부에 좋은 습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사람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야 피부도 건강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며 몸에 쌓인 피로, 인체 노폐물까지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전에는 잠이 들어야 피부 재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이게 잠을 잘 잘 때랑 잠을 못 잘 때랑 피부에서 정말 확연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여자분은 또 특히나 화장하니까 안 먹어. 네. 두 번째, 흥분하지 않기. 사람은 흥분을 하면 피부 노화가 촉진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릴렉스 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분하지 않기라 그래서 에? 이랬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네, 안 좋겠죠. 세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 자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피부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므로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라면 단기간 내에 살을 빼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 빼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365일. 무리하게 하시면은 피부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천천히 맞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물 꾸준히 마시기. 피부에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물 마시기.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건조하게 되는 것을 막고 피부톤과 탄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피부뿐 아니라 몸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을 억지로, 그러니까 많이 먹어봤어요. 습관 들이려고. 근데 정말 먹으면 피부가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정말입니다. 네. 다섯 번째, 신선한 항산화 식사. 몸이 늙고 세포가 늙는 원인 중 하나는 몸의 염증 때문입니다. 이런 염증 수치를 낮추는 방법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건강하고 알찬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호두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베리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간식으로 틈틈이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네. 제품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하루견과 같은 거. 네네네. 손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봉씩은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먹고 있어서. 진짜 싫어하는데 먹어야겠네요. 먹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세안 자제하기.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 지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세수하는 것은 피부를 자극시키고 늙게 만듭니다. 순한 성분의 세안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클렌징하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습관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세안할 때도 이렇게 살살 해야 되고 너무 뽀득뽀득 씻는 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네. 저는 뽀득뽀득 씻는데 그게 그러니까 세게 문지르면 그렇게 무리가 간대요, 피부에. 이 손가락이 가장 약하대요. 약지.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쁜 여자분들은.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네, 해봐야겠어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비타민C 많이 먹기.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합성 속도가 떨어지는데 비타민C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 피부 탄력을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 얼굴 만지지 않기. 트러블을 확산시키게 되면 여드름도 사방팔방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드름 자극뿐 아니라 색소 침착도 심해지기에 피부에 손대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앞머리,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앞머리 있으면 그 앞머리를 자꾸 만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만지고 하면 진짜 확실히 이마 이쪽 부분에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과도한 흡연, 음주는 피부에 적.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힘든 숙직 중 하나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게 만듭니다. 피부 트러블은 물론 면역력에도 좋지 않으니 잦은 음주와 흡연은 지양해야 합니다. 네, 음주와 흡연은 당연히 안 좋겠죠.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밖에도 선크림 자주 발라주시는 거, 그 다음에 과일 자주 먹는 거, 그러고 외출한 후에는 꼭 세안, 꼼꼼히 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